스크린마제 첫 번째입니다. 유영철. 21명의 살해 혐의로 오늘 기소된 유영철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뉘우치는 빛이 없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물을 상대로 살인 연습을 했다. 붙잡히지만 않았다면 100명도 더 죽일 수 있었다며 엽기적인 진술만 쏟아냈습니다. 심리를 분석한 범죄 심리학자들은 유영철을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로 결론지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연쇄살인을 했습니다. 무려 20명이었고요. 알고 보니까 이른바 이미 전과 14범이었더라 뭐 이런 결과까지 나왔는데 첫 대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죠. 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연쇄살인범이 우리 한국에 발생을 하고 체포가 되어가지고 제가 처음 면담을 했기 때문에 장면을 잊을 수가 없죠. 사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처음으로 이런 연쇄 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경찰이나 또 프로파일러 CSI들도 네. 현장에서 과연 이게 어떤 범죄인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사건이고요. 범인 체포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굉장히 오만하고요. 근데 사실 자기가 무슨 어떤 거룩한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 연쇄 살인을 뭐 합리화하는 이런 막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노인이나 약자를 공격한 그냥 범죄자거든요. 근데 마치 뭔가 어떤 그 자기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뭐 연쇄 살인의 의미를 두고 막 이렇게 그 오만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실 뭐 우발적으로 한 사람을 죽인 게 네. 아니라 연쇄적으로 죽일 수 있었던 거로 보는 건가요? 네. 그게 거의 사이코패스의 뭐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사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유영철 때문에 처음 쓰여지기 네. 시작을 했죠 한국에서는. 근데 이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내가 사회와의 어떤 관계가 절단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누구를 공격해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함을 갖지 못하는 이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모든 사이코패스가 저런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사이코패스 자체가 연쇄살인범이다 이런 공식은 없는데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그냥 도구처럼 쓸 수 있는 네, 그런 그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 중시 사상은 찾아볼 수가 없는 네. 그런 경우가 되겠군요. 이게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아유, 유가족들도 희생자 피해자들 생각하면 마음이 또 무겁습니다. 네. 네. 자,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만났던 희대 살인마들. 두 번째는 정남규. 아이고. 그냥 내키는 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용의자는 지난 2004년 서울 서남부 지역 살인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잇따랐던 강도 살인 사건 용의자 37살 정모 씨입니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봉천동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세 자매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에도 서울 봉천동과 시흥동 일대 주택에 세 차례 침입해 강도짓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일어났던 세 건의 살인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 밝혀 지금까지 모두 5명을 살해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게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정남규 기억하실 겁니다. 2004년부터 2006년 2년여 동안 무려 14명을 살해하고 19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른바 유영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문동 살해 사건도 결국 정남규의 범행으로 밝혀져서 더 충격이 됐었죠. 네,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유영철 사건 때 그 이문동 사건이 그 수사팀이나 저희 이제 뭐 프로파일링 팀에서도 이게 허위자백 같다. 아, 그래요? 이런 이제 그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현장 검증을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법정에서 유영철 사건 중에 유일하게 이문동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남규가 체포됐을 때 이 정남규의 범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맞아 떨어졌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났던 정남규는 어떤 인물처럼 보이셨나요? 정남규는 정말 잔혹합니다. 잔혹한 자였었고요. 정말 관념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 어머. 그런 그 범죄자였습니다. 그 사람들 조사를 해보고 이럴 때 직접 그 집도 가보고 다 하셨어요? 그렇겠죠. 아, 네. 네. 체포가 되고 나서 이제 증거물을 찾아야 되니까 압수수색을 네. 할 때 네. 같이 동행을 합니다. CSI나 프로파일러들이 수사관하고 같이 압수수색을 가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압수수색을 가서 그 범행을 저지를 때 썼던 범행 도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수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딘가에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어머. 스크랩을 해놨더라고요. 자기 아니. 자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걸 스크랩해서 네. 우리가 야.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애초에 자기 범죄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만 자기를 추적하고 있는 CSI 프로파일러 이런 사람들을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었네요. 조사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프로파일러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걸 즐기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네. 자기 범죄가 보도된 그 뭐 신문들을 아이고. 보면서 굉장히 그 만족감을 추구하는. 그러면 직접 대면하셨을 때 어떻게 눈빛이 좀 다르든가요? 아니면 눈빛에 사악함이 좀 깃들어 있다 뭐 이런. 사실 우리가 눈빛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긴 합니다만 네네. 이 범죄자들이 보면 되게 뭐랄까 좀 비열하고요. 아. 그 뭐 좀 이렇게 막 강렬한 눈빛이 있다 영화처럼 이렇지 그래요. 않습니다. 아. 굉장히 그 약자들을 공격하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강한 척하는 실제 사실 이 유영철이든 정남규든 이런 범죄자들이 그 다 약자들만 공격을 했거든요. 시약한 시간대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아동 뭐 이렇게 그 범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딱 검거했다 그랬을 때 왜 그때 하는 유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러는 사람도 있고 네. 막 그 절대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사실 진심처럼 안 느껴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네. 이 이용철과 정남규는 체포됐을 때 억울하다 그랬어요. 어머. 심지어. 왜 억울하냐. 아니다. 더 범행을 저질러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잡혀서 억울하다. 이 얘기를 공통되게 한 자들입니다. 야말로 사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나는 뭐 죄를 안 저질렀어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 정말 이렇게 되어가지고 좀 그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범죄자들은 아유 내가 범행을 더 저질러야 되는데 어머.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끔찍한 자들이죠. 저희가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나 흥미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 희생자들, 유가족들 예. 여전히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으실 텐데요. 예. 그 부분들을 헤아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권희룡 프로파일러가 만났던 세 번째 사건입니다. 현장 검증에서 드러난 강호순의 잔혹함과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범행 은폐를 위해 사용한 수법에 경찰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강호순이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에 손댄 것은 군포 여대생 A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전에 살해한 여섯 번째 희생자 김모 여인의 손톱 부위도 잔인하게 훼손했습니다. 강호순은 언론 보도를 보고 신체 조직의 극히 일부분만 있어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완전 범죄를 노렸다고 털어놨습니다. 피해 여성 7명을 모두 알몸으로 안매장한 것도 범행 은폐를 위해서였습니다. 또 여대생 연모 씨를 살해한 뒤에는 다음날 현장을 찾아 범행 과정에서 남겨진 휴지를 수거해 불태웠습니다. 굉장히 치밀하면서 2006년부터 2008년이었습니다. 10명을 연쇄 살해했고 군포 여대생 살해 사건 용의자로 붙잡히면서 이제 검거가 됐고 또 자백도 받아낸 네. 사건이었죠. 네. 그 당시 상황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거의 뭐 수사본부에 투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도 이 사실 뭐 그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도 이 사건들의 범죄자들보다는 그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그 돌아올 수 없는 모습으로 계신 피해자들이 늘상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사실 저도 이 범죄자들보다는 그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그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가족들의 모습들이
그 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소명의식을 더 사명의식을 갖고 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수는 다른 유영철이나 정남규하고는 또 좀 결이 달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범죄단체는 훨씬 더 강호수는 이제 진화되어가지고요. 이제 피해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더 훨씬 많이 했고, 그래서 매듭도 많이 나타났고요. 결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화성 살인 사건을 알고 있는 이춘재 살인 사건, 이춘재가 네네. 강호순 범죄하고 상당히 그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모방 범죄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범죄 수사물 영화 드라마가 점점 많아지고,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수사반장을 절대로 못 보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보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범죄 수사물 드라마나 영화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죠. 사회 현상에 따라서 범죄가 변화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범죄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동기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화되면서 지금은 뭐 묻지마 범죄까지 막 발생을 하면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범죄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통해서 너무 자극적인 것들만 추구하지 않는다면 본질은 너무 자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 본질은 범죄를 우리가 알므로 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된다면 무작정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데 모방범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차단을 해도 사실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 예방 그러면서도 그냥 자꾸 일어나면은 신문에 그냥 크게 매스컴에 크게 아주 잔혹하게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요새는 그 또 다른 형태의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뭐 국민의식도 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영철, 강호순 이런 범죄자들이 초기에 차단이 되죠. 빨리 잡히다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로 변화되어가지고 이 성착취물을 만들고 말이죠. 그런 범죄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인범죄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그 피해자들은 결국은 회복될 수 없는 삶의 치명적인 파괴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또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 있었던 이른바 박사방 사건, 이제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올렸던 조주빈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있는 걸로 압니다. 이제 뭐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회적 관심사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뭐 최근에도 성폭행범이 만기 출소 이후에 이제 그 인근 주변의 삶을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이 가서 집중 취재를 한다든가, 뭐 정인양 양모 살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국민적 관심사로 사람들이 이제 SNS에 추적 마치 온 국민이 수사관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졌거든요. 근데 이런 관심은 바람직합니다만 가짜 뉴스가 자꾸 양산되는 것 같아서요. 오히려 이런 게 수사에 좀 혼선을 주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2차 가해가. 저도 예전에 가짜 뉴스에 피해자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김길태 사건이라고 부산에서 이제 여중생을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실제 이제 자백을 받기 위해서 수사본부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 가짜 뉴스가 나왔었어요. 권윤영 프로파일러가 김길태가 범인이 아니어서 풀어줬다라고. 정말 인터넷에 이 뉴스처럼 만들어갖고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가짜 뉴스가 정말 진짜처럼 퍼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정말 또 2차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또 그룹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그 이 상처를 주는 공범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유튜브나 SNS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수사를 잘 하는지 또는 이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정보와 감시를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거기에서
마치 어떤 뭐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그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전파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들을 더 아프게 하는 네. 또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뭐 무리한 추측이나 그리고 뭐 감정적인 대응들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사실에 근거하고 예. 팩트를 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어떤 그 분석을 해야 되지 추론만 한다면 사실 그것은 오히려 더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범죄와의 전쟁도 선포한 적이 있었고 네. 범죄 예방 뭐 나라의 숙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런 방송을 보내드리는 이유도 범죄를 예방하기 네. 위한 건데 궁극적으로 범죄가 예방이 가능할까요? 이 범죄 없는 세상은 어려운 겁니까? 사실 뭐 역사 인류가 생긴 이래 범죄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예방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도시 설계 같은 경우도 프로파일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아, 왜 이 집을 침입했지라고 하는 범죄자가 침입이 용이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인들을 제거하자는 거죠. 그래서 도시 설계를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담장을 허문다든지 뭐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범죄자들이 보고 있는 방식들을 찾아내서 그 범죄가 잘 저질러지는 방식들을 다 제거한다면 어떻게든지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원인을 찾는 거죠. 성범죄나 아동착취, 성착취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그들의 심리를 안다면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적 개입을 해서 그런 범죄 동기를 자꾸 낮추어야만 네. 예방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집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네. 생각하게 하는. 그럼 선생님 하나만 여쭤보면 네. 성선설, 성악설 어느 거를? 저는 사실 애초에는 약간 성악설의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어떤 이제 제가 성장기를 거치면서 인간이 나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오히려 이 업무를 하면서 네. 수많은 범죄자를 만났지만 이 범죄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일부들이고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사람은 선하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범죄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많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